안녕하세요. 이글 있잖아요. 팀노바 포트폴리오는 사기다. 기술 설명부터 하나씩 해본다. 이 글에 갑자기 비공이 10개가 달리고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봤더니, 생화코딩이라는 그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에서 팀노바 관련해서 누가 글을 올리셨어요. 악의적인 글은 아니셨고요. 악의적으로 올리신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거에 대한 반박 영상 올렸네요, 라고 하면서, 맞아, 이렇게 똑똑하고, 팩트를 좀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는데, 올리니까 이제 생화코딩에서 싫은 분들이 그냥 비공을 눌렀겠죠? 원래 없던 건데. 그래서, 어쨌든 조회수가 높아져서, 그랬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설민수님이 등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28분 전에 가능성 있고 경력 있고 젤로만 뽑아서 하면 다 되겠죠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얘가 경력자인지 아닌지는 이미 다 올려요. 그리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죠? 가능성 있는 사람 어떻게 알죠? 무슨 얘 코딩 테스트를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뽑은 애들 되게 대다수인데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해서 누구를 뽑았다든지 굉장히 그냥 이 사람이 가진 시간이랑 마음가짐이랑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나이 제한이랑 이런 걸 보는데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죠? 이미 고연봉 받을 만한 애가 멍청하게 여기 와서 그냥 와서 한다고? 그렇게 억측 좀 하지 마세요, 억측 좀. 그리고 저는 이런 응대를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압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이 출료자 100% 취업 현황을 보시면 현재까지 105명째 연봉 평균 3,618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수정을 했었어요. 구직을 해서 추가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경력이라고만 치시면 누구나 볼수 있는 블로그예요. 팀노바 블로그. 경력이라고 치시면 써 있어요. 이 친구가 경력자인데 구직했다고. 그래서 진현주 친구가 경력 3년차, 박천명 경력 1년차, 그리고 여기 보면 3년차 경력자 김지연 써 있죠. 그리고 한선용은 안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송조현은 1년 반 정도 경력자라고 써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력이면 4개월이라고 써 있죠. 여기 온 사람 3개월 경력이겠죠. 업계에서 1년 단위로만 경력 인정해줍니다. 라고 써있지만 착취당하던 3개월 경력 개발자라고 써있죠. 박동조 이렇게 해서 지금 저 팩트 제시했죠. 이거 다 공개된 자료고 이글 올린 지가 벌써 몇 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광고가 과장된 것도 사실이고 노이즈 마케팅 것도 잘하는 것도 사실.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도 고마운데 마케팅 자체를 하는 컨텐츠가 몇개안 돼요. 일단은 그 네이버 배너 광고인데 지금 돈을 내가 안 넣어놔가지고 충전 안 해서 멈췄고 두 번째로는 뭐 있지? 어디지?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컨텐츠는 어디 있냐?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하나인데 팀노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해서 요거 하나인데 요거를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좋아요 이거 너무 많이 눌렸어. 이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눌린 게 아니고 1.2만 명 됐죠, 이게. 올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제가 강의도 하고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공유 막 243회 이것도 막 대단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오래 해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그냥 1년 놔뒀을걸? 귀찮아가지고. 해가지고 취업할 때마다 그냥 몇명 포함 이것만 추가하고 사실 그냥 컨텐츠 가면 내비둬요. 근데 뭐 마케팅이 대단하다고 고맙다야. 그리고 또뭐 어딨지? 그 구글 배너 광고인데 이거는 하루에 5만 원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 광고 다 해도 배너 광고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끝. 이게 우리 광고 채널의 단데 뭘 과정했죠?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은 자기가 우리한테 까이고 기분 나빠가지고 돈 깎아달라고 우리 수료자들한테 구직한 수료자한테 돈 깎아달라고 마음에 든다고 했다가 자기도 연봉 깎아서 받고 있다고 우리 회사 사장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거 까였다고 기분 나쁘다고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거잖아. 그거를 우리가 왜 도대체 왜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제시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조리돌림 당해야 되나? 그것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개발자보다 광고 기획자가 더 뛰어난 학원, 크크크크 인증? 내가 광고했는데. 고마워요. 고마워야 되나? 아무튼,
난 교육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내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비용 고효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광고비 이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 그냥 열심히 나의 철학, 나의 생각들을 열심히 말할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팩트 가져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냥 청강 오면은 팩트, 그러니까 회사명 다 공개하거든요. 회사명, 그리고 연봉 받은 내역,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계약한 연봉,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급여 내역서까지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맙게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라고. 아무튼 그래서 깔 거면 그쪽이 까시래요. 뭘까? 와서 까라, 깐다고, 까서 청강 와서 보시라고요. 근데 뭘 오라고, 뭐 어쩌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를 일일이 다 까고 회사명 다 까고 하면요. 옛날에 회사명까지 깐 적이 있었어. 근데 막 전화 오잖아. 전화 와가지고, 뭐야, 그 회사에 누구 다니나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해를 봤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한번 다 읽어볼게요. 누가 그거 궁금해서 거기까지 가겠나요? 네, 그래, 그게 궁금해서 3월 초까지 꽉 찼어요. 지금 신청자만, 청강 신청자만 70명이 넘어요. 7, 80명 되려나? 모르겠다. 내가 잘 모르겠어. 엄청 많아요. 아무튼. 대표가 능력 있다고 그 대표 밑에서 나온 모든 신입이 다 사전 때 근접한다? 그런 회사가 참 많고, 어쩌, 아니, 그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도 연봉 다르게 받아요. 뭐, 최근에 이제 설애 같은 경우도 어떤 친구는 돈을 굉장히 적게 받는데, 2000대 초반이나 2000대 중반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지만 딱 그런 느낌이래요. 내부 이사진이랑 그런 분위기가. 근데 자기는 3000대 중반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부에서 열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능력 있으면 그 밑에 나온 신입이 다 사천대 근접한다? 아니, 사천대 근접이 3000대 중반이라고. 그리고 사천대에 간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 거지. 근데 뭐 잘하는 거 어떡해. 우리가 그걸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오케이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경매죠. 경매를 했어. 내가 지금 이 로션을 팔 거야. 로션을 팔 건데, 이걸 경매를 했어. 근데, 어떤 애는 1,000원에 산다고, 어떤 애는 2,000원에 산대. 그러면 2,000원에 산다는 애한테 팔아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자본주의를 어디서 배우셨나? 신입개발자가 다 똑같이 받아야 되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념처럼 그냥 다 같은 연봉 받게 하세요. 그냥. 나라에서 그냥 딱 배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1년 반 동안 고생하죠. 그런 회사를 까는 게 먼저 같은데요. 네, 이제 다깔 수는 없지만, 진짜 누가 내부에서 유출해가지고, 어떤 쌍놈 새끼가 유출해가지고, 한 명이 본의 아니게 깠어요. 1,000명이가. 네, 보여드릴게요. 인생은, 여러분, 온라인에서 결국 이기는 건 팩트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한번 보죠. 아, 막, 얘가 사천대 초반에 간 친구인데, 그 대표님이 팀노바 아세요. 그리고 1,000명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1,000명이를, 저희 나중에 뭐, 인력 필요할 때 다시 뭐 한번 물어보겠다. 1,000명이 통해서 연락이 오셨었는데, 이 친구예요. 1,000명이가. 괜히 미안하네. 지금 보시면 라이너라고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라이너 링크 있어요. 이 지금 요거 만든 회사예요. 라이너 만든 회사. 이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좀그 하시죠. 겐 라이너라고, 라이너라는 이 회사인데, 라이너예요, 라이너. 이 회사 여기 들어왔어요. 사천대 초반에. 됐어요? 회사 깠어요. 한번 지원해보세요. 저 회사 얼마나 아무나 받는 회사 아니거든요. 정말 잘한 사람만 받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서 아예 스티커도 주고, 회사 공개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회사, 그 대표님 통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내부에서 유출한 거야. 어디 취직했다고 내부에서 서로 다 공유한단 말이야. 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유출해가지고 그 얘기가 그 라이너 회사 대표님까지 가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해해졌어요. 저 도와준다고 1,000명이가 그거 깐 건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거 에라이 이러면서 지금 1,000명이가 청강 와가지고 회사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비스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링크 여기다 달 테니까 1,000명이에서 1,000명이 라이너 서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마 삼성에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트래픽 개 많대요. 그리고 1,000명이 라이너 서비스 달아줘야지 이분한테. 이렇게 적어놔야지. 이
이런 식으로 회사 깠고요. 회사가 중요한 걸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같은 회사 다른 연봉 이러지 않을까요? 난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분이. 쿨한 척 하면서 추측하잖아. 분명 가진 핑계 대면서 안깔듯 하는데, 나 깠는데? 어떻게 할까, 이분? 그러니까, 세상은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이 정당하게 돈을 받는 게 맞아요. 우린 열심히 했고 돈을 잘 받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으나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입이 있고 경력자가 있는데 경력자가 신입을 검증하는 게 훨씬 쉽지. 신입이 경력자를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발상 그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팩트 제시나 아니면 뭐 피해 본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제가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그 글에서 카더라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우리가 까가지고 그거 분노해가지고 그글 올려가지고 조리돌림한 그 회사 그 사람 있잖아 그 개발자. 저런 개발자를 뽑으면 뭐지? 아무것도 못해서 힘든 회사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부에서 안 그래도 싹 조사를 해봤어. 진짜 그런 회사가 있는지.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 팀장님 감사하다고 난린데 지금 그 회사에서 저만 너무 예쁨 받고 저만 맥북 따로 받고 막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고 우리끼리는 그리고 뭐그 글이 올라오고 그 팀노바 출신을 뽑은 회사에서 어떤 친구 정현이었나 그래서 오늘 족발 먹다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그글 올라왔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우리는 너 실력만 보겠다. 그래서 정현이한테 2주인가 그 프로젝트 주고 다른 신입들이 못했던 거 줬는데 얘다 처리했다고 지금 은근히 되게 칭찬받았다고 되게 기분 좋아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런 팩트 없이 보통 깔라면 팩트 좀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온라인에서는 안 먹혀요. 그리고 보통 결과적으로는 팩트가 이기더라고요, 나중엔. 난내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처럼 정말 많은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를 이렇게 까는 것 같아도 사실 뭐 저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 딱히 피해 없어요. 결국에는 업계에 있는 프로 개발자들은 냉정하게 기술을 보고 검토를 하고 마음에 들면 뽑는 거니까. 근데 뭐 현실을 직시합시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팩트 없이 비아냥대지 마시고 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잖아요. 본인도 원래 연봉 계약은요. 연봉 그 계약서를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를 까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 이게 가진 핑계라고 봐도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 안 해보신 분인가? 그러면 보통 연봉 계약은 연봉 계약서에 보통은 그 비밀 유지 조약 이런 게 있는데 팀노바에는 그런 걸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인데 보통은 다 해요. 회사 생활을 안 해보면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알 텐데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이 저를 도와주는 그 인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가진 핑계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지. 직접 보세요. 청강 오셔서 직접 보신 다음에 본인 눈으로 확인하세요. 본인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의문을 제시하고 본인이 우리를 깠으면 본인이 직접 눈으로 와서 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확인조차는 하지 않지만 카더라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까시는 건 기본적으로 졸렬하다고 볼수 있죠. 팩트 제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